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따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이게 뭔지 지금 왕언니도 저렇게 따고 있는데 왕언니도 따고 있죠? 왕언니! 예. 아우 냄새가 굉장하죠? 예예. 예. 아 이거 스치기만 해도 약간 냄새 난다고. 아 이게 누린내가 난다 그래서 누리장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여기가 대문이거든요? 여기가 대문인데 옛날에는 절이나 아니면 경상도 사람들은 집 앞에 대문 앞에는 꼭 이거 한 그릇씩 심어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지켰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건강을 지킬까? 제가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누리장이라는 건데 이게 시오동 냄새나는 오동나무라 해서 취오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염증이나 항염 요 두 가지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저가 서울 가거든요. 지금 이 차림이 갑자기 생각나서 지금 찍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아 우리 부회장님 너무 고생하셔서 이거 부회장님 갖다 어떤 건강이냐. 자 우리가 고혈압하고 당뇨는 혈관이 끈적끈적해서 이게 동글동글한 그 혈관이 축축축 피가 흘러야 되는데 끈적끈적하게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고혈압이 오잖아요. 고혈압 어떤 분은 이건 고혈압에 좋다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고혈압 치료약이다 치료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혈관성 질환에 아주 좋은 거예요. 고혈압에 좋은데 그리고 위염, 역류성 식도염 같은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요거는 찬성질이 있어요. 찬성질이 있어갖고 여러분 너무 많이 장복하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드셨다 끊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뿌리부터 줄기, 잎, 그 다음에 씨앗, 꽃 다 말려서 차로 쓰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 학질이라는 거 알죠? 왜 오후에 추웠다 더웠다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학질, 이질, 말라리아 이런 것들도 좋고 여러분 그리고 특히 막 부스럼 같은 거 있잖아. 부스럼, 피부 가려움증 막 이런데 하여튼 원인 모르게 가려움증 있죠. 이런 것도 무조건 이걸 삶아서 그 물로 바르시면 돼요. 바르시거나 스프레이 뿌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왕언니 열심히 따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아산에다 갖다 심어야 돼요. 그러게 아산에다 갖다가 저희가 좀 심어놔서 많은 분들이 이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먹는 법이 지금 그러면 이건 차로 났을 때는 그렇게 쓰지만 그러면 어떻게 쓰냐 이파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를 데쳐요 삶아요. 그러니까 데쳐서 2시간 정도 우려. 쓴맛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더 우려가지고 이거를 깻잎처럼 재워서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려서 된장 쌈 싸드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걸 차곡차곡 해서 물을 해갖고 냉동실에 얼렸다가 한 봉지씩 꺼내서 쌈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물로 볶아도 되고 묵나물로 쓰셔도 아주 좋은데 쓴 걸 싫어해서 많은 싫은 사람들 많이 울려주세요. 이거 어떤 거를 해도 다 좋은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뭐 빼먹은 거 있나 보자. 사지마비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데도 굉장히 좋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온몸이 막 다리가 막 이렇게 쑤셔갖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신 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여름 나물이에요. 그리고 이 잔가지 있잖아요. 잔가지가 더 약이 된다는 거. 굵은 가지보다 잔가지가 더 약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저가 지금 저기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거 부회장님 사모님 데리려고 왕언니가 전 잘 못해요 사실. 근데 누구 주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왕언니가 에휴 드려야 된다고. 부회장님이 건강해야 우리가 부회장님이 건강하셔야 우리가 또 잘 된다고. 선장이 없으면 선장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회장님이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막 왕언니는 있는 대로 막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류마티스 강전염 그다음에 좋아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천연 소화제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쓴 게 원래 몸에 좋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요거 자 이렇게 누리장 꼭 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땄어요, 왕언니가. 자, 이렇게 삶아서 냉동에 넣으세요. 익혀가지고 이렇게 땄어요. 익혀갖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는 부자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자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니 부자 되고 싶은 분은 제 영상 속을 꼭 보셔서 10만 명 부자 만들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취호동 이거 누리장나무 꼭
꼭 대문 앞에 심고 저도 아산에다 이제 내년에 심는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